이번에는 사진 가족에 이어서 리모컨과 라이브 뷰를 이용한 촬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에 현재 EM10의 촬영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사진 같은 경우를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 버튼 눌러봤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질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사진을 바로 촬영과 동시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해당 기능은 이제 전동 줌을 지원하는 기종의 경우는 줌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 줌렌즈가 올림푸스의 경우는 마이크로포스터의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EM10에서 자체에서 조작하는 것과 같이 터치 셔터를 통해서도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SNS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텔리전트 오토부터 PASM, 아트 필터까지 다양한 모드들을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감도를 보정한다던가 여타의 원격 촬영 기능들 중에서 가장 설정에 대한 여유폭이 상당히 넓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완성이 되었더라고 보입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PS 정보 추가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기록해가지고 EM10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GPS 정보를 삽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와이파이, 리모컨, 모드를 라이브로 할지 원격 셔터로 이용을 할지 반셔터, 사운드 진동, 사진 가져올 때 저장 크기, 원본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썸네일에 대한 부분이나 오늘의 사진 표시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GPS 정보 추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서서 리모컨 기능에서 원격 셔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격 촬영과 다르게 원격 셔터의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 기기는 리모컨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딜레이 같은 것들 없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의 촬영을 눌렀을 때 진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밀어서 정지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